안녕하세요, 상은모입니다. 오늘은요, 콩나물을 무랑 같이 함께 무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제가 준비한 거는 토시고요. 중량은 이게 176g이라고 적혀 있습니다. 이게 보통 마트에서는 이 정도로 포장대가 팔더라고요. 그래서 싱싱할 때는요, 이렇게 주물로 씻으면 이게 잎이 잘 안 떨어지거든요. 근데 이게 안 싱싱할 때는 잎이 이렇게 잘 떨어집니다. 쓰시면 되거든요. 이게 물렀을 때는 막 이렇게 문드러져요. 근데 그럴 때는 못 쓰지만 이렇게 살살 씻어서 이렇게 잎이 이 정도 떨어지는 거는 그냥 쓰시면 돼요. 물에 좀 씻어가지고요. 데쳐서 쓸게요. 이렇게 이제 한 서너 분 헹군 다음에 물이 그래도 깨끗하게 나오잖아요. 이렇게 헹군 다음에요. 이거를 데쳐서 또 한 번 더 헹궈야 돼요. 물이 끓으면은요, 이제 토스를 넣습니다. 살짝 데쳐서 이렇게 금방 색깔이 초록으로 변하거든요. 그러면 불 끄면 됩니다. 넣으면서 바로 불 끄면 됩니다. 자, 이거를 건져서요. 이제 찬물에다가 바로 담가서 한 번만 이제 헹궈줄게요. 자, 이제 톳나물 무칠 양념을 한번 준비해 볼게요. 여기다 고춧가루를요, 두 스푼 넣습니다. 고춧가루 두 스푼 하고요. 자, 마늘은 한 반 스푼 넣고요. 그리고 설탕은 이렇게 하나 하고요. 반 넣을게요. 자, 식초는 보통은 세 스푼 넣고요. 또 새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은 네 스푼 넣고요. 자, 식초 세 스푼 넣고요. 국간장입니다. 국간장 두 스푼 넣습니다. 진간장을 한 스푼 넣겠습니다. 그리고 대파 약간만 조금 썰어 놓을게요. 잘게 썰어서요, 약간만 넣겠습니다. 토시 어느 정도 물기가 빠졌거든요. 너무 긴 거는 가위로 조금 잘라줄게요. 먹기 좋은 크기로 한 이 정도로 자르면 될 것 같습니다. 물기를 한번 꼭 짜줄게요. 데친 거거든요. 물이 이렇게 나오면요, 물기를 조금 짜줍니다. 그래서 무를 같이 넣어주면 더 시원하고 맛있습니다. 무를요, 중간집 감자 2개 정도 분량인데요, 그람으로는 300g의 무입니다. 조금 채쳐서 넣어줄게요.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만약에 무가 많이 들어가서 싱거워지거나 하면 식초와 간장만 조금 더 넣어주면 돼요. 이렇게 묻혀주신 다음에는요, 마지막에 여기 참기름입니다. 여기 참기름 한 스푼이거든요. 여기다 통깨를 요건 약간입니다. 통깨 약간만 넣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하면 다 됐습니다. 이렇게 톳나물 무침이 완성되었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